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소레데와 겨우노 주교 하지메마스. 이쇼니 간바리마쇼.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最近 インスタで話題のスポットをご紹介します。 美しい海や山などが眺められます。 ハイキングや乗馬などが楽しめます。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행을 오신 손님이나 지인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 희망 사항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곳에 가고 싶습니까?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どんな는 어떤이라는 말이고요. ところ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どんなところ라고 하면 어떤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行きたいんですか? 行きたいんですか? 가고 싶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따이라는 것은 무엇무엇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희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다를 의미하는 이쿠와 연결해 이키타인데스카? 가고 싶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고 싶습니까?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 인기 있는 관광지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최근 인스타에서 화제인 스팟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最近 인스타で 화題の 스포트를 ご紹介します. 요즘은 SNS로도 인기 있는 관광지를 추천하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죠.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은 사이킹, 인스타그램은 일본어로 인스타그라무라고 하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줄여서 인스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와다이는 화제, 인스타 대 와다이노, 인스타에서 화제인 스포토, 스팟을 고쇼카이시마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가 됩니다. 쇼카이는 소개라는 말로 앞에 접두어 고를 붙여 고쇼카이시마스 라고 하면 공손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에서 화제인 스팟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스타에서 화제인 스팟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 전망이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아름다운 바다나 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美しい海や 야마나도가 나가메라레마스. 美しい, 아름답다 라는 의미고요. 바다는 우미, 산은 야마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연결할 때 조사 야와 나도를 사용해서 美しい海や 야마나도 라고 하면 아름다운 바다나 산 등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나가메라레마스는 볼 수 있습니다로 동사 나가메루에서 온 것인데요. 나가메루는 전망하다, 조망하다 라는 뜻으로 나가메라레마스, 경치나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이 다소 길지만요. 제주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표현이니 꼭 외워봅시다. 아름다운 바다나 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美しい海や山などが眺められます. 네 번째 표현입니다. 마지막 표현도 관광지를 소개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하이킹이나 승마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킹구야 조바나도가 다노지메마스. 하이킹은 일본어로 하이킹구, 승마는
乗馬라고 합니다. 하이킹과 乗馬などが 하이킹이나 승마 등을 楽しめます.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킹이나 승마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킹과 乗馬などが 楽しめます.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고 싶습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두 번째 표현입니다. 최근 인스타에서 화제인 스팟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最近 인스타で 화제의 스포트를 ご紹介します. 最近 인스타で 화제의 스포트를 ご紹介します.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나 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는요. 美しい海や山などが眺められます. 美しい海や山などが眺められます. 하이킹이나 승마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하이킹과 乗馬などが 楽しめます. 하이킹과 乗馬などが 楽しめます. 요거できました.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11번째 꿀팁은 바로 일본의 관광 정보입니다.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뚜렷한 기후차가 있어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많은 도시 중 도쿄와 오사카, 교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죠. 도쿄는 신구의 조화가 절묘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쿄의 추천 관광지로는 아사쿠사, 도쿄타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쿠사는 센소지를 중심으로 신사, 사원, 불상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사카인데요. 오사카는 일본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일본의 3대 마츠리 중에 하나인 덴진 마츠리가 열리고 번화가인 도톤보리와 오사카성 등이 유명하죠. 특히 오사카는 구이다오레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먹다가 쓰러진다 라는 뜻인데요. 오사카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음식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만큼 오사카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교토입니다. 교토는 일본의 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교토만큼 오래되지 않았고 또 교토만큼 새롭지 못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토는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요미즈데라, 긴카쿠지 등을 비롯해서 많은 사원과 신사성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일본의 역사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타 아시타!